아, 벌써 중복이 나오는 거야? 또 중복이 나오고 있다. 또 중복. 중복.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니어스 친구들요.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2022년 대한민국을 아주 핫하게 달고 왔던 인기 아이템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저는 단언컨대 포켓몬스터 빵이지 않았나. 요거 하나 때문에 어른이들이 저기 편의점을 포켓몬스터 빵이세요? 포켓몬스터 빵 없어요? 여기 떴다고 뜨는데? 아니요, 진짜 없어요. 왜 계속 오는 거야? 그러셔서 이제는 막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붙여놔도 그냥 와가지고 포켓몬스터 빵을 찾아서 결국은 판매자도 구매자도 힘들게 했다는 그 포켓몬스터 띠부띠부 실태란. 아, 뭐 그 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띠부띠부실이 포켓몬스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들도 띠부띠부실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켓몬스터 띠부띠부실이 아닌 다른 캐릭터의 띠부띠부실을 한번 개봉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짱구! 짱구 띠부띠부실은요, 짱구 과자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하나 개봉하지 않습니다. 짱구 과자 속에 숨어있는 짱구 띠부띠부씨를 전부 다 모아보고 싶어서 엄청나게 사왔습니다. 개봉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개봉해봅시다. 여러분, 이 과자 아시죠? 이 과자, 요거 이제 손가락에다 이렇게 껴서 먹는 거잖아. 요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봉투 안에 있었던 띠부띠부씨는 짱구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근데 야, 아니 무슨 레시피길래 부리부리 대마왕이 냄비에 들어가 있는 거니? 자, 이렇게 첫 번째 띠부띠부씨를 뽑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봉지 과자잖아요. 형님, 그렇게 뜯으면 그거 나눔도 못하고 어떡해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준비해왔습니다. 오! 밀봉 성공! 오호호! 밀봉 성공! 자, 이제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띠부띠부씨는 오, 일단 다른 거다. 자, 이번에는 후니를 메이크업 시켜주고 있는 짱구, 메이크업 아티스트 직업을 갖고 있는 짱구가 나왔습니다. 우리 짱구 지금 엄청 진지해요. 근데 후니는 또 왠지 만족해하는 느낌이야. 알 수 없는 후니. 세 번째, 제발 다른 거이길. 이번 것은요? 오, 다른 거 같은? 오, 달라. 자, 이번에는 짱아와 엄마가 플로리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쁜 꽃을 키우고 있는 플로리스트 엄마와 짱아.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직업 시리즈예요. 요리 레시피 연구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플로리스트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도 중복이 안 나올 것인지. 하나, 둘, 셋. 중복 아니야. 자, 이번에는 너무나도 귀엽게 짱아와 흰둥이가 나왔는데 트리머라고 되어 있어요. 애견 미용하시는 분? 이렇게 흰둥이를 정성스럽게 빗겨주고 있는 짱아. 아, 너무 귀엽습니다. 이야, 근데 일단 중복이 안 나온다는 게 너무 좋다, 나는. 자, 다섯 번째 거. 여기서는요? 뒤로. 또 다른 거야. 자, 이번에는 짱구와 짱아가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경찰관으로 변한 남매. 짱아가 너무 귀여운데, 나는? 오, 여러분, 심지어 이거는 짱구와 짱아를 따로 떼낼 수가 있어요. 야, 이분 진짜 대박이다. 자, 이렇게 경찰관도 뽑았고요. 열심히 한번 또 개봉해봅시다. 이번 것은요, 셋! 오, 또 다른 거다. 탁구 선수 짱구가 나왔습니다. 우리 탁구 선수를 준비하는 지니어스 친구들도 아마 있을 텐데 다들 화이팅! 다음 거! 이번에는요? 짜잔! 잠깐만! 나 이거 지금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얘였어. 아, 벌써 중복이 나오는 거야? 와, 이야,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먼데. 다음 거. 제발. 잠깐만.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상을 했거든요. 한 군데서 이렇게 와장창 시키면 분명히 중복이 나올 거다. 이 여섯 종류밖에 못 뽑는 걸까? 자, 일단 다음 것도 개봉해볼게요. 자, 이번 것은요. 다른 거야. 패션 디자이너 짱구. 자, 이렇게 예쁜 옷을 디자인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짱구를 또 뽑아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여섯 가지 종류가 끝이 아니었어요. 자, 다음 거. 둘, 셋. 또 다른 거다. 자, 이번에는 유리가 나왔습니다. 유리의 직업은 아이돌. 걸그룹인 거잖아, 걸그룹. 와, 이야. 사인 받아야겠다. 또 다음 거. 이번에는 누굴까요?
야, 다른 건데? 파티시에 짱아. 세상에, 짱아야도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또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거니? 이렇게 생크림을 올리고 있으면서 뒤에는 딸기가 그려져 있어요. 나는 완전 초코 케이크 좋은데. 다음 거. 이번에는 어떤 직업? 네, 이번에는 중복이 나왔네요. 사실 오늘 좀 중복이 안 나오고 다양한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것은요. 아, 불안하다. 또 중복이 나오고 있다. 또 중복. 다음 거. 제발 다른 종류. 다른 종류다. 짜잔. 이번에는 파일럿으로 변신한 짱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비행기보다 너가 더 크면 어떡하니? 아, 저도 어렸을 때 꿈이 파일럿이었거든요. 아, 물론 파일럿이 될 만큼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짱구는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봅니다. 파일럿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신나게 개봉하다 보니까 어느새 15번째. 기분 좋게 새로운 거이길. 탁구 짱구 중복.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워크맨 뺨치는 짱구 띠부띠부씨를 개봉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유튜버이면서도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요 파일럿을 너무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신지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으시는 동안 다음 거는요, 제발. 오, 다른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아빠와 짱구가 등장했는데 아빠는 큰 물고기를 잡았고 짱구는 문어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직업은 어부입니다. 자, 아무튼 다음 거. 이번에는요, 짜잔. 나 괜히 여기다 붙였나? 이 요리 연구가 짱구 중복.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중복 뜨지 마라. 짠. 2인조 댄스 그룹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리 아이돌 중복. 근데 내가 요즘 걸그룹을 잘 모른다. 삼촌은 말이지 소녀시대가 짱이었어. 아니면 2NE1? 다음 거 한번 개봉해봅시다. 하나 둘. 새로운 거야. 짜자자잔 짜잔. 자, 이번에는 우주비행사 짱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주복을 입고 어어어어 하고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예쁘다. 너무 좋아. 다음 거. 우와, 얘 너무 안 뜯어지는데? 야, 말랩봉지다. 말랩봉지. 만렙이야, 만렙. 절대 안 뜯겨. 자, 이 말렙 짱구 안에 들어있는 띠부띠부씨는요, 하나 둘 셋. 아, 말랩인 줄 알았는데 쪼랩이었네. 쪼랩 짱구를 지나 이번에는요, 얘도 쪼랩이었어. 이번에는 요거. 이번에는 새로운 거, 경찰청 사람들. 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중복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 봉지를 한번 동시에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새로운 거.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오오오오 또 새로운 거. 야, 왜 이래. 자, 이번에는 새로운 경찰청 사람들. 자, 일단 그건 그거고 새로 나온 요 두 친구 한번 개봉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야, 잠깐만, 이거 시크릿이었어? 썼어? 아, 이거 뜯지 말걸. 여러분, 이게 시크릿인 것 같습니다. 럭키 삼양 짱아. 우리 짱아가 한 손에는 짱구 과자를 들고 한 손으로는 짱구 과자를 휙 던지면서 놀고 있어요. 이게 시크릿입니다용. 자, 그리고 같이 나온 요 친구는 건축가 짱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짱구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네 개 동시에 개봉해볼까요? 하나하나 봅시다. 첫 번째요. 경찰청 사람들. 자, 그 다음은 짜잔. 오, 새로운 거. 일단 새로운 거. 그 다음 것은 오, 야, 뭐야? 럭키 짱아가 중복으로 나왔습니다. 오, 왠지 시크릿 중복으로 뽑은 느낌. 오, 야, 오늘 나 왜 이래? 완전 금손이요? 뭐야? 왜 이래?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중복만 아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에서 나올 짱구 띠부띠부 슈룬. 탁구 동호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참. 요거. 새로 나온 거. 의사 짱구와 간호사 유리가 나왔습니다. 흐, 귀여워 진짜. 저는 생각보다 중복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 중에서도 시크릿 같은 럭키 짱아가 이렇게 또 중복으로 나왔어가지고 오늘은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뽑기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기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